9번 정적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가로 9a 제곱 x 제곱 빼기 12ax 더하기 5 dx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 값과 그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야, 문제 좋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일단 이거를 우리가 다함수로 나타내야 된다. 다함수로. 그러면은 이제 이거 요 함수를 여기 요 함수의 부정적분을 구하면은 3a 제곱 x 세제곱 빼기 6ax 제곱 더하기 5x가 되겠네. 5x. 그다음에 적분 구간 0부터 1까지.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그럼 요식을 나타내야겠네. 요거. 아, 지금 요거 하는 거 요거. 요거 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1 집어넣고 빼기 0집. 근데 어차피 0집어는 0이니까 아, 자, 1집어넣으면은 x에다 집어넣는 거지. x에다가 그러면은 3a 제곱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6a 플러스 5. 근데 x 0집은 0이니까 이 안에 되고. 그러니까 뭐냐? 결국 요 값이 뭐라고? 요거는 얘라고. 얘가 필요 없는 거 지워버려. 그러니까 결국 뭘 구하는 거냐면은 얘에 뭘 구하라고? 최소. 얘가 최소가 될 때에 A 값하고 그때 정적분. 그럼 얘가 최소가 되려면은, 그럼 요식은 지금 2차식이잖아. A에 관한 2차식. 그러면 얘의 최소값은 우리가 2차식이니까 완전 제곱 묶어야 된다.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 2차 함수의 그 최소값 구하듯이 하면 되지. 그러면은 A 마이너스 1의 제곱 빼기 3 더하기 5니까 더하기 2. 그렇게 되면 그럼 요게 최소가 나온다, 요게. 다시 요게 뭐가 나와야 된다고? 요게 최소가 나올 때 A값. 그 A가 1이지. A가 1. 그러니까 최소는 언제냐? A가 1일 때 최소가 나온다. 얼마? A가 1일 때 최소값 얼마? 2. 그 정적분 그때 그 A가 1이면은 얘가 요가 1이면은 그때 최소값 나온다는 얘기지. 2. 그래서 답이 A가 1일 때 최소 정적분 값 2가 나온다. 2. 아, 요렇게. 10번. 다음은 함수 fx는 8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5에서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fx dx 빼기 2부터 1까지 fx dx의 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빈칸에 알맞은 거 써놓으시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이걸 알아야 된다. 뭐라 해야 되냐. 인테그랄,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fx dx 더하기. 그 다음에 만일에 b부터 c까지 fx dx 마이너 이렇게 나왔다. 마이너 이런 식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얘가 있다는 거. 함수가 똑같아야 돼. 함수가 인테그랄 함수가 똑같아야 돼. 얘는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b까지. 얘는 b부터 c까지. 그러면은 a부터 b까지 b부터 c까지지.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합쳐가지고 a부터 c까지 이렇게 쓸수 있다고. a부터 c까지 fx dx 이렇게 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정적분 문제 풀때 여기 함수가 똑같이 나왔다. 그러면은 인테그랄을 합칠 수가 있다. 전제 조건. 다시 전제 조건 뭐야? 함수가 똑같아야 돼. 함수가 똑같아야 되고 그다음 여기가 플러스여야 돼. 플러스가 되면서 적분 구간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연결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 구간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자,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 아니 fx는 똑같은데 얘 빼기인데요? 나 더하기로 바꿔줘야지. 더하기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기서 빼기지? 그럼 더하기로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얘를 더하기로 바꿔주면 어떠냐? 얘랑 자리가 바뀌어. 자리가 바뀌어. 그러니까 빼기 2부터 1까지지? 그럼 1부터 2까지 해야 되는 거야. 1부터 2까지. 요렇게. 야, 그거 딱 좋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fx가 같고, 여기. 피적분 함수가 똑같지. fx 같고. 그리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그러면은 얘랑 양끝으로 놓고 합치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된 거지. 2까지. 그래서 8x 세제곱 더하기 x 빼기 5. 요렇게. 자, 그러면은 요렇게 놓고 그리고 이제 저기 그거지. 그 부정적분.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적분 이제 그 인테그랄 성질. 자,
접분 구간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러니까 뭐냐?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은 피적분 함수에서 홀수차수는 안 해도 돼. 그치? 안 해도 되지? 안 해도 되고 얘만 하면 된다고. 얘만 한 다음에 얘만 적분해. 얘만 적분한 다음에 0부터 2까지 해서 2를 곱하면 되지.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왔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지금 아직 그 정적분의 성질로 푸는 문제가 아닌가 보네. 그럼 그냥 풀어야겠다. 그럼 요거 그냥 적분해. 적분하면은 2x 4제곱 더하기 2분의 x제곱 빼기 5x 해놓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요 계산을 하면은 그치? 2 집어넣고 빼기 마이너스 2 집어넣고. 아무튼 마이너스 20이 나온다. 마이너스 20. 근데 이제 우리 사실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얘 지워버리고 얘만 적분해가지고 마이너스 5x 0부터 2까지 두배 하면은 2 가로 x에다 2 집어넣는다고. 그럼 마이너스 10이지. 0 집어넣으니까 안 해도 되고. 그럼 마이너스 20 나오지?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근데 요거는 지금 빡세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책에서 요구한 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다음 11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 x 빼기 x 제곱 dx를 구하시오. 자, 그럼 문제가 뭐냐? 우리가 이거를 이제 부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절대값 x 빼기 제곱이니까 요 절대값 안에 얘요 절대값 안에 요 얘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함수가 달라지지. 함수 달라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눠서 해야지. 나눠서. 그러니까 여기 안에가 플러스일 때랑 마이너스일 때랑 분리시켜서 해야 된다고. 분리시켜서. 그러면은 얘가 플러스 때랑 마이너스 때랑 어떻게 구하죠?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려라. 그래프. 그래프. 그래서 그러면은 얘 그래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얘가 플러스인 부분, 마이너스인 부분을 구하는 거야.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fx로 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지. 얘를 x로 묶으면 마이너스 x로 묶으면은 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뭐냐?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 0하고 1. 그게 뭐야? 위로 볼록이지. 최고차 마이너스잖아. 그 위로 볼록 그래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는 양수고 여기서는 플러스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지. 함수의 값이 요 안에 값이 마이너스 나오지.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은 그럼 뭐가 있냐? 우리가 정적분 값은 0부터 2까지. 그럼 0부터 2까지니까 0부터 2까지.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곳은 0부터 2까지. 그럼 여기에 뭐 어디 2가 있으면은 뭐 2가 있으면 쭉 가겠지.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플러스고 요 절대값 안에가 1부터 2까지는 마이너스라고. 마이너스. 그럼 어떡합니까? 구간을 나눠야지. 함수가 달라지거든. 함수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얘가 뭐라고? 플러스라고. 그러니까 그냥 x 빼기 x 제곱 dx를 하면 돼. 더하기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여기잖아. 2가 있으면은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그럼 뭐가 되냐? 1부터 2까지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야 돼. 절대값이 없어지면 마이너스가 붙어. 그럼 뭐가? 마이너스 x 플러스 x 제곱이 된다고. dx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따로따로 해야 돼. 함수가 달라지니까. 자, 그러면은 이거 그다음 어떻게 되냐? 그다음에 이거 그거지. 그 부정적분. 그러면은 2분의 1 x 제곱 빼기 3분의 1 x 세제곱 0부터 1까지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3분의 1 x 세제곱 1부터 2까지.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얘는 먼저 1 집어넣고 빼기 0 집어넣고 더하기 얘는 2 집어넣고 빼기 1 집어넣고. 그럼 1 집어넣으면은 2분의 1 빼기 3분의 1이네. 0 집어넣으면 0 더하기 2 집어넣으면은
아, 2지방 여기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3분의 8. 1지방 넣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아, 이거 노가다 해야 되네. 노가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통분하지 말고 2분의 1 빼기 3분의 1. 0 쓰지 말고 요거 쓰자고. 빼기 2 더하기 3분의 8. 그다음 요거. 아, 요거는 앞에 마이너스가 있네. 그러면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그러면은 여기 2분의 1하고 2분의 1 더하니까 1이 되는 거고, 1.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빼기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네. 마이너스 3분의 2. 그다음 빼기 2, 더하기 3분의 8이 또 있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2랑 3분의 8 더하면 3분의 6이지. 3분의 6이니까 2지. 2. 아, 없어지네. 이렇게 답은 얼마다? 1이다. 1. 그래서 답이 1이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 문제다, 이거. 중요 문제.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함수가 달라지니까 0부터 2 사이에서 함수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겠지. x는 1에서 따로따로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 12번. 12번. 두 다항함수 fx, gx가 ddx, fx 더하기 gx는 2x 더하기 3. ddx, fx 곱하기 gx는 3x제곱 더하기 8x 빼기 1. 를 만족시키고 F0은 2, G0은 마이너스 5일 때두 함수 FX, GX를 구하시오. 이거 어떻게 구하냐? 근데 FX, GX를 구하라고 해놓고 이거는 FX 더하기 GX를 미분한 거지? DDX 미분했다는 얘기야, 미분. X는 미분했다고. X를. 그 미분한 게 얘라고. 얘는 FX에 대한 GX를 곱해서 미분했다고. 그게 얘라고. 그러면은 미분해서 얘니까 적분하면 되겠네, 적분. 어? 적분하면 적분한다고. 양변을 적분 때려. 그럼 어떻게 되냐? fx 더하기 gx를 구할 수가 있다. 적분하면은.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적분상수 c가 있겠네? 자, c1이라고 하자. 뒤에 또 적분상수가 나오니까. c1. 그 다음에 얘도 미분해서 얘니까 적분을 해버리는 거지, 적분을. 그러면은 fx 곱하기 gx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고. 그러면 x3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x 더하기 그다음에 적분상수 c2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적분상수를 구해야 되는데 적분상수. 그럼 적분상수는 어떻게 구하죠? 아, 여기 어마어마하게 좋은 나왔네. 0 집어넣는 거지, 0. 그러니까 f0, g0이 값이 나왔으니까 집어넣는 거지. 그 위에 식에다가 00을 넣어. 00을 넣으면은 f0 더하기 x에다 0 집어넣은 거지? 0 집어넣으면 00 C1이지, C1. 그럼 C1은 얼마야? C1 이거 두개더 하면 되지. C1은 얼마? 마이너스 3. 아, C1이 마이너스 3이구나. 그 다음에 밑에 식에다가도 x에다 0 집어넣는다고. 0 집어넣어. 그러면 F0 곱하기 G0은 C2가 되겠지, C2? 두개 곱한다고. 그럼 얘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10이지? C2는 마이너스 10. 자,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나왔네. 뭐냐, 그니까, 아, 였다, 그냥 바로 써버리자. C1이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 C2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자, 여기까지 나왔지? 적분상 나왔다고? 자, 그럼 이제 필요 없는 거 지워.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지우고, 그럼 이제 fx, gx 구할 수 있다고 했지. 근데 뭐라 그랬냐? fx, gx가 두 다항함수를 했다고, 두 다항함수란 얘기는 얘랑 얘를 곱해서 얘 나왔고, 그건 뭐냐? 이거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네. 다항함수랭 해, 다항함수 곱해서 얘 나왔으니까.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지. 인수분해. 그러면 얘 어떻게 인수분해하죠?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럼 조립제법 하면은 1,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거 2로 하면 나오려나? 1은 아니겠지? 마이너스 1도 아닐 거야. 1, 4,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은 2 한번 넣어보자고. 2. 2. 아, 내려오면 1이지. 1. 2를 곱하면은 2. 두개 더하면 6.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그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2인가? 그 마이너스 2 곱하면은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나오네. 10, 0. 아, 나왔지? 그건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나왔지. 그건 X. 그 다음에 또 여기, 아, 그러면은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어서 0 나왔으니까 인수는 x 플러스 2라고.
마이너스 20에서 0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는 x 제곱 플러스 2x 빼기, 요게 뭐라고? 요게 fx 곱하기 gx, 요게. 요게, 얘가 fx 곱하기 gx라고. 당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는 1차식이고 하나는 2차식이겠네. 그럼 이제 문제는, 선생님, 어느 게 fx고 어느 게 gx죠? 야, 0 집어넣은 게 x는 2가 나온다며. x는 2. 아, 그러면 얘가 fx네. 그럼 얘는 gx네. 마이너스 5 나오잖아,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있잖아. 그래서 fx가 x 플러스 2. gx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5다. 아, 구하는 게 뭐지? 아, 이게 답이구나. 아, 이게 답이다, 이거. 그 fx, gx 구하면 되네. 자, 이렇게 풀면 되고. 다음, 13번. 13번.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빼기 t, ft, dt가 2x 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을 만족시킬 때 f의 값을 구하죠. 단 a는 상수. 자, 요 문제의 특징. 특징이 뭐냐? 적분 구간에 x가 있다. 이거. 그 다음에 적분, 그러니까 여기. 적분은 뭘 한다? t를 한다, t. t. 이게 핵심이지, 이게. 다시. 적분 구간에 뭐가 있다고? x가 있다고. 적분 구간에. 적분 구간에 x가 있고, 그 다음에 적분은 뭐를 해? t를 한다고, t. 그러면 이런 문제는 100% 어떡하냐?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미분. 미분하는데, 뭐를 미분하냐? x를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이거, 다시, 뭐를 한다고? 적분은 t를 한다고. 적분 구간에 x가 있어. 이런 문제 어떻게 한다고? 양변을 x 미분이야. x 미분.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뭐냐? 미분을 하는데, 아니, 여기 곱에, 함수의 곱이지? 함수고. x-t 곱하기 ft라고. 그러면은 곱의 미분은 배웠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건 지금 적분하는 거, 이거. 이거 적분한다고. 적분. 그러면 우리가 곱의 미분은 배웠다고. 그러니까 fx 곱하기 gx. 요거를 미분하는 건 배웠지. 미분하면 어떻게 되냐? f 플라임 x 곱하기 gx 더하기 fx 곱하기 g 플라임 x. 이거 배웠지. 그러면은, 선생님, 왜? 곱의 적분은 뭐죠? 곱의 적분은 이과 과정이다. 이과 과정. 이과 과정. 그래서 곱의 적분은 없다. 아쉽지만. 곱의 적분 없다. 그러면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전개. 전개.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돼. 1부터 x까지 x, ft, dt. dt 이제 빼기, 빼기지, 빼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t, ft, dt. 이게 뭐라고? 2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빼기 4x 더하기 3.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그래도 여전히 곱의 적분 아닙니까? 곱의 적분? 근데, 이 같은 경우는 지금 t를 적분한다고, t. x 적분하는 게 아니야. 그럼 x는 뭡니까? x는 상수 취급한다고. 그거 어떡하냐? x를 앞으로 빼버려. x를 앞으로 빼버리고, ft, dt만 쓰면 돼. ft, dt. 이렇게만 쓰면 된다고. 그럼, 선생님, 왜? 그 여기는 그래도 곱의 적분인데요? 그럼 이건 어떡하죠? 아, 이걸 이제 설명하면은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우리가 문과 과정에서 곱의 적분은 없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a부터 x까지 ft, dt.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얘를 만약에 미분을 한다. 미분할 때 어떻게 되냐? x를 미분해야 돼, x. x. 그러니까 d dx. 다시 t 적분. 근데 뭐라고? 미분은 x 미분이야. 이거를 잘 구별해야 돼. 자, 이걸 해본다고. 그러면 얘를 p, 그러니까 이제 적분, p 적분 함수를 우리가 large f(x)로 하자고. large f(x). 그러면은 large f(x)가 있고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부터 x까지. a부터 x까지 적분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또 미분이야. ddx. 요거지. 요 얘기지. 지금 적분한 거야.
적분. 자, 근무 어떡하냐? 아니, 잠 이거 t지치. 어, 잘못 썼네, t. t를 적분한 거야, t. t를 적분해서. 자, 그 다음에 어떡하냐? x 집어넣고 a 집어넣고지. 그러면은 라지 fx 빼기 라지 fa가 된다고. 라지 fa. 그걸 미분이야. 그 미분하면은 얘 미분이거든. 그럼 얘 x 자 다시 뭐라고? x 미분이라고 x 미분. 어? dx잖아. x 미분. 그러면 라지 fx를 미분하면은 스몰 fx 되는 거지. 얘 미분. 얘는 0이겠지. a가 상수니까. 그래서 이거 중요해 이거 여기. 여기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인테그랄 t 적분이고 적분 구간에 x가 있고 얘를 x 미분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가 나온다고? 여기 ft에서 t 자리 x 집어넣으면 돼. 그냥 바로 이렇게 나온다고. 바로. 그러니까 요런 과정이 있어. 요런 과정.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아, 중요해. 뒤에 떼어넘었다고 또 나온다. 계속 나와. 계속. 계속. 자, 그래,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풀면, 그럼 여기서 이제 양변은 미분해야 돼, 미분. 뭐를 미분한다고? x 미분한다고? 이거 자꾸, 이거 잘 봐야 돼, 이거. 지금 요 식은 t 적분이야? 적분 구간에 x가 있어? 그러면은, 뭐를 미분한다고? x 미분이야? t 미분이 아니야? 자, 그럼 미분하려면 x 미분인데,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그첫 번째, 얘 같은 경우는, 얘도 곱의 미분이지. 곱의 미분. x 곱하 인테그랄 1부터 x가 ft dt. 곱의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건 우리가 미분할 수 있다고. 그럼 첫 번째 x 미분할 1이니까 1 내비두고 1 곱하기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 더하기 두 번째는 x 곱하기 얘 미분이지. x 미분 그 뭐가 돼? 그냥 fx 되는 거지. fx 이렇게 빼기. 자, 얘를 어떻게 한다고? x 미분한다고. x 미분. 그러면은 여기 있는 함수의 t 자리에 그냥 x를 집어넣으면 돼. t 자리에 x 집어넣으면 다 그럼 어떻게 돼? x fx가 되는 거야. fx. 야, 이거 중요한 거 한다. 자, 그다음 여기도 x 미분해야겠지. 그러면 6x 제곱 더하기 2ax 빼기 4. 그럼 여기 x fx 없으지? 그러면 좀 간단했으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ft dt는 뭐다? 6x 제곱 더하기 2ax 빼기 4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이제 미분하는 거야. 왜냐? 아니, t 적분이고 적분 구간 x가 있고 그럼 양변은 또 x 미분이야. x 미분. 다시 그래서 뭐라고? 여기 ddx가 되는 거고 여기를 x 미분을 한다. x 미분.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마찬가지 여기는 또 fx 돼 버려. 여기 있는 요 함수의 t 자리 x만 집어넣으면 된다고. fx는 뭐가 돼? 미분하면 12x 플러스 2a. fx 나왔네. a 값, 아, 잠깐만. 그 구하는 게 뭐야? fa 값? 그러면은 a 값을 알아야 되네? 뭐 a 값 어떻게 구하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떻게 구하냐면, a 값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식에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식이 하나 더 있다. 뭐냐? x에다가 1을 대입하면은, 그 등식이 하나 나오지? 항등식. x에다가 1을 대입해버리면 뭐가 돼? 여기 1 대입해버리면 야 적분과 1부터 1까지야. 그럼 뭐0 돼버리지. 0 x에다 1 대입해버리면은 그러니까 x에다 1 대입해버리면 이거 0이 되고 0은 1 대입하면 2 더하기 a 빼기 4 더하기 3. 그럼 a 얼마냐? a가 마이너스 1이 되지. a가 마이너스 1이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구하는 게 f2였냐? f2지. 그럼 f2는 24 빼기 2. 2땡이네, 2땡. 22. 22다. 22. 잘해야 된다, 요. 14번. 14번. 다음을 만족시키는 다함수 fx를 구하죠. 아, fx를 구해야 되네? 근데 보니까, fx 나왔네? 나왔잖아. x제곱 빼기 ux 더하기 9 곱하기 인테그랄. 얘만 구하면 되네. 그치. 얘만 구하면 된다고. 근데 얘도 가만 보니까, t적분인데,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그러면은 적분해가지고 1 집어넣고 빼기 0 집어넣고 한다니, 그렇다면 이건 뭐다? 상수다, 상수. 얘 값은 상수가 나올 것이다, 상수가. 그러니까 어떡하냐? 우리가 이거를 상수 A로 치환을 하자고. 치환. 아, C가 귀찮으니까.
심하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1,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fx를 이렇게 쓸수 있지. fx가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 이렇게 쓸수 있다고. 지금 이걸 치환했지. 0부터 1까지 ft dt를 우리가 a로 치환했다는 거. a. 그럼 가만 보니까 야, 아니 9a 참. 이거 a를 빼먹었네. 9 곱하기 a지. 그럼 가만 보니까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fxa니까 ft 어차피 t로 바꾸면 되거든. ft dt니까. t로 바꿔서 쓰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그러니까 뭐가 되냐? t 제곱 빼기 6t 플러스 9a. 9a dt. 요 값이 a라고 a. 야, 그럼 요거 풀면은 a 값 나오겠네.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분. 그러면 3분의 1t 세제곱 빼기 3t제곱 더하기 9AT. 어디서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요게 A다. 그러면 1 집어넣고 빼기. 어차피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은 T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3분의 1 빼기 3 더하기 9A. 그게 뭐라고? A라고 A. 그러면 그거 나오겠네. 그러면은 요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 요 넘어가면은 플러스 8A는 0. 그럼 8A는 3분의 8이네. 그럼 A는 3분의 1. 나왔네. 아, 얘가 3분의 1. 그럼 뭐라고? 얘가 3분이라, 얘가 3분의 1. 그럼 fx는 x제곱 빼기 6x 더하기 3분의 9. 3이 요거. 3. 이거 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좀 쉬었다 하자.